좌골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좌골에서 시작하는 햄스트링이 단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좌골의 위치는 어디냐? 다리를 들 때마다 움직일 때 이 부분은 딱 여기서 고정되고 다리를 써야지 그게 스트레칭이죠. 그저 유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에 인대 늘리고 무릎 눌렀어요. 저항의 힘이 하나도 없이 모양만 비슷하게 개구리 다리처럼 된다면 그 에너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 적용했을 때 도움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햄스트링 단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몸통 앞뒤협장에서 끌고 내려오고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몸통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런 몸통의 앞뒤 확장, 저항의 압력이 골반에도 그대로 있어야 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꾸맹이 잡아당기세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미꿍댕이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골반 속에서 뒤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비로소 햄스트링이 단축되지 않고 햄스트링 스트레칭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좌골이 자기 위치에 있어야 좌골에서 시작하는 햄스트링이 단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좌골이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단축된다라는 거죠. 그럼 좌골의 위치는 어디냐? 어디쯤이냐? 어디쯤일까요? 자, 이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힘에 의해서 저항된 힘으로 뒤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위치를 찾는 거죠. 저항된 힘이 아니라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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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힘과 저항에서 뒤로 가는 힘,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팽팽하게 저항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좌골에서 햄스트링이 스트레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폐쇄 구멍에서 잡아당기는 고관절이 도대체 어디를 통과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고관절을 잡아당기는데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 여기가 좌골이에요, 여러분. 여기 좌골. 자, 이렇게 놓으면 좌골이고 좌골 옆부분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자, 여기가 폐쇄 구멍이 지나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폐쇄죠, 내폐쇄.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서 있다면 고관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잡아당겨서 여기. 여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꺾이게 되죠, 이렇게 꺾이게. 옆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쏙 들어간 이 부분이에요. 그쵸? 좌골 결절 앉는데 쓰이는 곳은 여기고요, 여기, 여기. 여기 부위와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놨을 때 여러분, 자, 여기 부위, 여기가 밑궁댕이로 고관절을 데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부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앉는데는 좌골 결절이랑 다른 부위죠. 자, 여기를 통해서 앉았는데 밑궁댕이는 여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제 안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구멍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 다 뒤로 밀어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골반 속에서 이렇게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내죠.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골반 바닥인데 꼬리뼈 뒤로 밀어내면서 이런 부분들 있죠. 제가 지금 손이 있는 이 부위를 몸속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압력으로. 압력으로. 그러면 꼬리뼈에서 좌골 결절 잡아당길 때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압축이 되죠. 결절인데 천결인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이 좁아지죠. 그러면 요 좌골 오른쪽과 왼쪽의 좌골에서 시작하는 이제 햄스트링이 척추 정중앙으로 모이면서 거기가 자기 위치, 자기 중심을 딱 잡으면서 거기에서부터 햄스트링이 자, 뭐 정강이나 종아리가 끝점이잖아요. 그 부분이 다리를 들 때마다 움직일 때 이 부분은 딱 여기서 고정되고 다리를 써야지 그게 스트레칭이죠. 여기도 빠져나가고 정강이 종아리도 막 움직이면서 빠져나가면 스트레칭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 좌골의 위치가 잘 잡혀 있어야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좌골의 위치가 잘 잡혀 있으려면 골반 속에서 저항이 있어야 되고 골반 속에서 저항이 있으려면 바로 이 몸통 안에서도 저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구리 다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개구리 다리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기둥에 박혀 있으려고 여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반의 전방경사인데 지금 누워있는 거 보면 요 폐쇄공이 이렇게 저쪽을 향하고 있죠. 자, 당연히 골반이 전방경사이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쑥 안으로 밀려들어 있어서 지금 떠있는 상태가 되죠. 자, 우리가 그러나 앞뒤 확장을 해서 저항된 힘이 몸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신생아들과 같은 이러한 모양을 갖춰주게 되죠. 자, 여기가 떠있는 신생아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앞뒤로 빵빵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다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폐쇄공이 저쪽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몸속에서 정면, 누워있으면 정면, 하늘을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자, 이게 올라오게 되면 몸속에서부터 꼬리뼈 좌골 밀어내고 그리고 골반 속 밀어내서 여기 허리에서 등 부분 다 밀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입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신생아들의 골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의 앞뒤 확장은 몸통의 앞뒤 확장과 더불어 이 빈 공간을 다 채우고 이 폐쇄 구멍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허리가 뜰 수도 있고 닿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가 서 있을 때 이 폐쇄공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골반의 전방경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저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웨이백이 될 수 있고 후방경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내전근을 끄집어내야 되죠. 자, 밑궁댕이 잡아당겨서 이렇게 허벅지요. 여러분, 자, 무릎을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라 이 내전근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개구리 다리. 이렇게 내전근 끄집어내서 정강이 열어주시는 거. 여기까지 개구리 다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무릎이 높으니까 무릎을 누른다. 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고관절에 있는 인대를 옆으로 늘린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개구리 다리. 저항되지 않는 개구리 다리가 되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개구리 다리를 아주 여러분들이 잘 해서 골반의 저항으로 이 개구리 다리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스쿼트 하실 때, 런지 하실 때, 춤추시는 분들 다리 들어올 때 다 도움이 되지만 그저 유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에 인대 늘리고 무릎 눌렀어요. 저항의 힘이 하나도 없이 모양만 비슷하게 개구리 다리처럼 된다면 그 에너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데 적용했을 때 도움이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햄스트링 단축이 됐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돼야 돼, 또는 개구리 다리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의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거. 저항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햄스트링이 시작이 되려면 좌골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개구리 다리도 좌골의 위치와 폐쇄공의 위치가 서로 반대로 저항하는 걸로 인해서 내전근 더 끄집어내서, 그렇죠? 종아리와 정강이 자기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항의 힘이 아닌 상태에서 동작을 흉내내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폐쇄구멍이 이렇게만 내려가도, 한번 내려가 볼까요? 폐쇄구멍이 저쪽을 향해서 가면 허리가 떠요,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죠? 왔다 갔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이제 골반의 전방경사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저항하는 힘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치골과 배꼽이 저쪽이 아니라 정중앙. 여러분들이 누워있으면 앞이 저긴 거잖아요. 저쪽을 향해서 폐쇄공을 밀어주세요. 그 다음 폐쇄공을 밀어주면 뭐 한다고? 밑궁댕이를 잡아당기죠. 그 다음에 내전근을 끄집어내죠. 자, 1, 2, 3, 4, 5, 6, OK, and stretch. 1, 2, 3, 발바닥 뒤로 가고 내전근보다 엉덩이 몸속에서 밀어내고 골반 밀어내고.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